이영수 선생님 와 계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 사랑일기 큰잔치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소거는 제가 요청하는 학생들만 이따가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네, 음소거를 해제해주시기, 네,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2022 사랑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수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일기 큰잔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와, 전 세계에서 멋진 학생들만 다 모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큰잔치 행사 사회를 맡은 김숙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며 줌으로 전국 17개 시도, 그 다음에 미국, 필리핀, 몽골 등에서 직접 행사에 참가하셨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마련된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나라 2022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행사는 사단법인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2022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되었으며 교육부를 비롯한 46개 기관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축하 공연은 아쉽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식 선언,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2022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온라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사단법인 인간성 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또 수상자 여러분, 또 학부모님, 또 지도교사 선생님들께 오늘 이 시간 모두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뭐야?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화면에 방영되는 애국가를 함께 제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줌으로 큰잔치 참가하신 수상자와 가족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 사랑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대회장이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성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 2022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대회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성. 2022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대회사 깊어가는 가을 주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수상자와 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하는 2022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행사에 대회장을 맡은 권성입니다. 본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2020년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거리두기와 대규모 모임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 대회도 비대면으로 치르게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보름 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번 사고를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안전의식의 함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의 일기 큰잔치의 주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만들기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위원회가 추진해온 사랑의 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여러분들의 올해 기록물들을 돌아보고 수상하는 오늘의 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기 불황, 환경 파괴로 초래한 기후재앙, 사회 계층 간 깊어지는 갈등 등 수많은 난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추진해온 인간성 회복은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화두이자 해결책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인성 함양을 통해 건강한 몸, 마음을 지니고 산다면 우리에게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 일기 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다듬어 나가는 인성 교육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일기 쓰기 운동에 참여해 오신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바른 인성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일기 쓰기가 미랄이 되어 앞으로 인간성으로 충만한 대한민국으로 풍성하게 자라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사랑의 일기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사랑의 일기를 통해 우리 인성 교육과 기록 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인취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행사를 위해 축사를 보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상장을 보내주신 정부 기관장님, 지방자치 단체장님을 비롯한 후원기관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를 통해 사랑의 일기 쓰기가 국내는 물론 제외 골포들에게도 확산되어 나 자신은 물론 내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기록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축하하는 자리로서 오늘 대회장님의 대회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2022 사랑의 일기 큰잔치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축전을 보내주고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현재 해외 순방 중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제31회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회를 준비해주신 권성 대회장님, 고진광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보낸 편지도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재능을 키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네, 감사합니다. 해외 순방 중이시면서도 저희의 사랑일기 큰잔치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셔서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관장 축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의회 김진부 의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랑의 일기재단 이사장 류근찬, 전 KBS 보도 본부장이셨던 류근찬,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일기재단 류근찬 이사장님의 축사는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대통령님의 축전 그리고 기관장님의 축사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 한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2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를 주관해 오신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 추진협의회 고진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광 이사장님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만들기를 모토로 지난 31년간 인취업을 이끌어 오셨고, 특히 사랑의 일기 큰잔치 행사를 1992년부터 지금까지 31회째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진광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청춘교육관에서 큰 소리로 큰 잔치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는 계기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감사의 달 편지 쓰기에 120명 어린이들이 당선 축하 힘내시고 잘해달라는 축하 편지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성 대장님, 몸이 불편한데도 기꺼이 이 행사, 그리고 17개 시도에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경남 김진구 의장님, 경상도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유근찬 이사장님, 그리고 서울신문 곽태은 사장님, MBC 박승재 사장님, 이스라엘타임 장의식 사장님, 그리고 사랑의 일기 재단의 유근찬 이사장님, 그리고 항상 어려울 때 언제나 큰 손으로 기꺼이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는 대한항공의 우기용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꿈과 미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기록 문화를 실천해 가면서 최소한의 메모만 할수 있다 해도 우리들은 크게 그 기록의 습관이 돼서 큰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이미 30년 세월에 지금 각 분야에 40대에 30대로 지금 각 분야에 성장하고 있는 120만 명의 여러분의 선배들이 각곳에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하나하나 더딤들을 할때 이번에 수상하는 여러분은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20년째 송영식 전 교육감님, 그리고 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저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로 감사하다는 말, 그래도 오늘의 끝까지 이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으면 저희들은 31년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부탁합니다. 오늘 이 수상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 대한민국 전 세계에 정말 훌륭한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여러분이 마음껏 오늘은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어머님, 아이들,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소중한 인연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을 주신 기관장님, 그리고 상 주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러분의 상을 주셨던 분과 오늘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각 분야의 대통령님이라든지, 그리고 교육감님 시도에게 한 번쯤 손편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필해보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던 선생님, 고맙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정말 아이들 잘 키우고 만들어 나가면서 따라와 준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진광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2022 사랑의 일기를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올해로 31회째 사랑의 일기 큰잔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다시 보는 사랑일기 큰잔치 영상을 한번 다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년간 사랑일기 큰잔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992년부터 올해까지 31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사랑의 일기 공모와 시상을 해온 사단법인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에 대한 역사를 와, 한눈에 볼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들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큰 데서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부터 이렇게 줌이나 이렇게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뵙고 상장을 수여하는 그 시간을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분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은 사랑일기 큰잔치가 끝난 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김숙희 해줬습니다. 상장 동백중학교 김숙희 위 교사는 교육부가 후원하고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회가 주최한 전국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만들기 2022 사랑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일기 공모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일기 쓰기 지도활동이 우수하여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 다음은 통일부 장관상 다산 한강초 6학년 최서윤. 수상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다산 한강초 6학년 최서윤. 학생은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회가 주최한 전국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만들기 2022 사랑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일기 공모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효행과 선행의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2일 통일부 장관 권영세. 다음은 이 수상 경력 천천중. 천천중. 이동협. 수상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서윤 학생과 이동혁 학생에게 현장에서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상 한강초등학교 최서윤 상장 수여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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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통일부 장관 상을 수상하신 이동혁 학생 상장 수여하겠습니다. 이동혁 학생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 최서윤 학생과 이동혁 학생이 두 분 함께 한번 모셔볼까요? 현장에서? 꽃다발도 증정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최서윤 학생과 이동현 학생에게 다시 한번 축하해,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랑일기와 함께한, 두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두 학생이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들어오면 좋은데 너무 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한강초등학교 6학년 최서윤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통일부 권영세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애기 큰잔치 행사를 마련해주신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고진강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애기를 쓰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랑의 애기 큰잔치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애기는 제게 정말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이유가 정말 많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일기는 제게 소중한 추억여행입니다. 예전에 제가 썼던 일기장을 읽어보면서 가족들과 여행을 했던 경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경험 등을 떠올리며 즐거운 추억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부터 5살 때까지 일기를 쓴 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책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둘째, 일기는 생각주머니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험과 다양한 생각을 일기에 담아보면서 제 생각이 정리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생각이 생각을 낳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제게 이기는 생각주머니입니다. 이기는 제가 꿈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일기를 쓰면서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천중학교 2학년 이동혁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 큰 상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일기를 꾸준히 작성했던 것만으로도 이 상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기 쓰는 습관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일기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서윤 학생과 이동영 학생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유치원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일기를 쓰니까 이렇게 큰 상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환경부 장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상은 오마중학교 정우진 학생이고요. 수상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오마중학교 3학년 정우진. 위 학생은 사단법인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22 사랑일기 큰잔치 세계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2일 환경부 장관 한화진. 네, 정우진 학생은 현재 코로나가 걸려서 정우진 학생의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보시겠는데요. 현재 코로나가 걸려서 정우진 학생이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낫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정우진 학생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게 된 오마중학교 3학년 정우진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주최측 및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쓴 일기를 보시고 추천서와 함께 사랑의 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매년 참가하고 있으니 이제 한 9년이 되어 갑니다. 일기는 저의 역사이자 추억의 선물 상자 같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일을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그 덕분에 사랑의 일기 큰잔치에서 매년 상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나를 기록하자. 사랑의 일기 슬로건입니다. 저와의 약속, 이 작은 실천이 분명 저를 더 발전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기 쓰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더 홍보가 되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기 쓰기를 습관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남을 배려할 수 있으며 서로 돕는 일이 많아지다 보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사랑의 일기 큰잔치가 계속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우진 학생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랑의 일기 쓰기가 습관화가 돼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일기를 참 잘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일기 좀 쓰라고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상작을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시장상, 서울방일초 박주상, 네, 서울 한서초 교사 전주연, 네, 단체 대원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상, 서울 금나래초 김리나, 서울 금나래초 최태준, 서울 한서초 김선예,
서울 한서초 주하은, 남성초 윤정, 용원초 이동현, 대원여고 조혜정, 대원여고 김민주. 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서울 송전초 공은서, 서울 강선초 송현정, 수락중 신근영. 네, 수상자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세종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시에서도 많은 상장이 도착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장상 조치원 대동초 이온유, 한결초 유정인, 조치원 중 윤가빈. 진짜 이거는 네, 다음은 세종특별시 의회 의장상 반곡초 황시윤, 글보초 김나연, 아름초 방라온. 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상입니다. 세롬초 김범서, 연양초 최정아, 한결초 이다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시장상 발표하겠습니다. 네, 남천중 이규림, 해강중 조인영, 경남대 추승준. 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상입니다. 해화여중 김서연, 분이엘예중 조은서, 부산중앙고 권동하.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용호중 김태희, 남성여고 박채희, 남천중 정예림. 네, 이제 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학생들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네, 대구 사월초 배연희, 대구 반송초 예슬, 대구 복현초 최순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대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네, 학생 여러분, 학부모, 선생님들. 네,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상 대전 노은초 김동희, 대전 신흥초 서무창, 대전시 서구 1반 박종용. 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상입니다. 대전 한바초 김찬영, 대전 글꽃초 이진섭, 유니온 크리스찬 중등부 김정은. 네, 다음은 저희가 네, 숨가쁘게 대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대전에 사시는 여러분들 너무 축하 많이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교육부 장상관까지 받은 김민경이라는 여러분의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일기 큰 잔치에서 오랫동안 수상을 하였고 현재는 현대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님 김민경 선배님의 축하 영상을 보내왔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31회 사랑의 일기 큰 잔치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랑의 일기와 인연을 맺게 된 건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연치 않게 제가 쓴 일기가 상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매일 꾸준히 일기 쓰기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인이 된 지금까지도 매일 일기 쓰기를 통해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반성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취업을 통해서 항공권 지원을 받아 어머니와 함께 효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누비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일기 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회를 얻고 또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는 꼭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선배님이 이렇게 사랑의 일기 큰 잔치로 바른 어른으로 성장해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랑의 일기 큰 잔치에서 사랑의 일기에서 또 후원해줘서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온 그런 김민경 학생의 김민경님의 축하 영상을 봤고요. 이제 인천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인천에 계신 학생 또 선생님 여러분, 네, 잘 봐주세요. 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폴리어학원 정세령, 인천 단봉초 표하라, 작전초 김서준, 계양초 천가람, 은송초 정민호, 방문초 정혜린, 방문초 최윤설, 부일중 윤동연, 성초 최이주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발표하겠습니다. 인천 서감초 오아라, 인천 성초 진수연, 인천 방문초에게 인천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는 저기 밑에 광주광역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도 많은 상장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상 신창초 박시영, 살레시오초 이지아, 광주서석중 네, 김기훈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네, 신창초 강주원, 광주서석중 김두현, 비아고 김동건.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울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울산광역시 교육감상. 네, 울산 남부초 최다겸, 네, 태화초 오장근, 남창중 한지민. 네, 경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지사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기도에 올해 정말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과 학교가 네,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그 네, 공모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경기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상 상곡초 최유찬, 용신중 이수진, 네, 동백중학교 단체 수상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장상 보겠습니다. 용인둔전초 김도현, 오연초 온유라, 덕성초 고서연, 낙생초 강선우, 평촌고 안세연, 둔전초 장연현 학부모님, 송내초 교사 안용덕, 용신중 교사 박윤주, 고림중 교사 이수경, 평촌고 교사 강명호,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감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상, 네, 영동초 김효원, 초당중 조이현, 경기물류고 나혜연, 아, 이제 강원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강원도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상을 보내주셨어요. 네, 강원도에 있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잘 봐주세요. 강원도 도지사상 갑천초 심지후, 고성중 오정연, 상지여고 광나연영, 네, 다음은 강원도 의회 의장상 발표하겠습니다. 갑천초 이윤서, 고성중 권재은, 그리고 갑천초등학교 단체 수상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상 발표하겠습니다. 갑천초 권준, 신동초 지유림, 네, 장학초 손건 학생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숨가쁘게 강원도까지 지금 왔습니다. 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강원도까지 왔고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 교육감상을 받은 춘천의 장학초 5학년 손건 학생이 자신에게 일기쓰기란 무엇인지 한번 발표를 해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손건 학생을 다 같이 한번 맞이해 볼까요? 아, 손건 학생 나와주세요. 네, 마이크 열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건 학생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장학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왕년 성건입니다. 저는 일기 나를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주세요. 2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동안의 저의 일기 기록 이야기. 저에게 일기는 어떤 의미인지와 일기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쓰게 된 배경,
앞으로 일기를 통해 제가 이루고 싶은 일입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일기를 써왔습니다. 일기를 매일 적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꼭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감을 고를 때나 글을 적을 때 오늘 무슨 일을 했지? 라는 기록보다는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그때 내 마음이 어땠지? 라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저에게 일기란 슬픔과 아픔을 토닥토닥 치료해주는 치료제입니다. 슬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일기를 쓰면서 그날 일을 돌이켜보게 되고 상황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서 기분이 정리됩니다. 사진 속 일기는 학교 친구들의 사소한 장난에 속상했던 제가 12살 건이에게 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쓴 편지 일기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용기의 중요성과 저를 응원해주는 글을 적어주셔서 속상했던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일기란 자유롭게 마음을 다음으로 저에게 일기는 감동을 저장하는 USB입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 또는 공연을 보고 나면 감동이나 슬픔, 웃음과 행복한 감정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저장된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일기장에 적어두면 오래 저장되어 언제든 꺼내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일기란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화지입니다.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들 때는 그림을 그려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림과 함께 쓰는 일기는 저의 마음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 좋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사진 속 그림은 제가 살고 싶은 마을을 상상한 그림,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34.7km를 달린 경로를 그린 그림, 제가 키우던 토마토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나타낸 그림입니다. 옮겨주세요. 또 저에게 일기란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집글로 전할 수 있는 우체통입니다. 마음속 저에게,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책 주인공에게, 사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저는 일기장을 편지지라고 생각하고 글을 적습니다. 편지글 형식으로 일기를 쓰다 보면 직접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줄 수 있어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일기란 영양제입니다. 제 일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공감과 격려는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어른들께 이해받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힘이 됩니다. 특히 일기를 미루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영양제가 되어줍니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5년간 꾸준하게 일기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신 분은 엄마입니다. 엄마는 제가 7살 때 강릉시에서 가족 다독상을 받을 정도로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나도 작가가 되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상과 바람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저를 일기장을 작가로 만들어 주었고 일기 쓰기를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아빠도 제가 꾸준히 일기를 쓸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저의 집 독서와 일기 쓰기 시간입니다. 아빠가 일찍 들어오시면 꼭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감상들을 함께 나누며 더 즐거운 일기 쓰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응해주세요. 늘 옆에서 힘을 주는 누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누나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줌 수업을 할 때도 수업 정리 공책 마지막엔 항상 하루를 마치며 라는 일기를 적었습니다. 누나의 그런 모습들은 저를 더 꾸준히 쓰도록 노력하게 해주었습니다. 응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일기를 통해 꼭 이루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찰, 성장, 자서전입니다. 일기를 적으면서 저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제 마음과 대화를 하면서 더 나은 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꿈인 건축학과가 되어 꾸준히 쓴 일기를 모아 자서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일기 나를 기록하다 라는 주제로 발표한 춘천 장학초등학교 5학년 송건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와 여러분 송건 학생에게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와 너무 멋집니다. 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와, 막 너무 멋져요. 네, 선생님이 지금 여러 송건 학생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막 온몸에 소름이 막 끼칠 정도로 네 하루를 성찰하고 일기를 통해 또 그걸 통해 성장하고 또 그게 자신의 어떤 기록으로 남는 자서전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게 너무 좋고 또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선생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일기에서 추구하는 것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라는 우리가 모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누나와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송건 학생이 아주 멋진 어른으로 인성이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한번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송건 학생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 멋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상 다음에 또 여러분들 얘기를 다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상작 발표를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로 충청남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충청남도 충청남도 도지사상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천안희망초 윤승아, 설아중 최아윤, 네, 충남 공주시 농업경영인 양정덕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충청남도 의회 의장상입니다. 아산 용현초 이시연, 또 용현초 최준우, 희망초 이지우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감상 아산 용현초 장예주, 천안 희망초 강혜인, 충남 외고 권도현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제 충청북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있는 여러분들 주목해 주세요. 네, 목행초 김효린, 충주 남한강초 박수연, 국원초 선생님이신 이영숙 선생님이십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충청북도 의회 의장상입니다. 중앙초 배성현, 충주 금능초 임정윤, 국원초 인운우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충청북도 교육감상입니다. 덕산초 오유람, 국원초 선하윤, 충주 용산초 김도은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는 저 멀리 경상남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남산초 천석환, 진내중 조수경, 장유중 하민하.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감상이 되겠습니다. 부림 봉수 분교 김지웅, 풍호초 이서현,
의령 여중 천지원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경상북도로 넘어갈게요. 경상북도 의회 의장상. 네, 포은초 정윤서, 구평남부초 김수현, 용왕초 이연주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감상 풍천 풍서초 권은채, 풍기초 정유경, 대덕초 정송희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이제 전라남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상을 많이 수상하셨는데요. 네, 전라남도 빛가람중 차혜원, 여천중 장나라, 여천중 김수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전라북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의장상 남한왕치초 방세혁,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 권희연, 금산중학교 신윤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감상. 네, 남원완칙초 배지온, 네, 금산중 서지우, 남원완칙초 선생님 강민숙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는 저 멀리 제주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러분, 네, 주목해 주세요. 네, 인화초 김예진, 금학초 최정원, 인화초 이윤영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장이 모두 지금 여기 도착해 있고요. 여러분들 시상식이 끝나면 여러분들께 다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이 여기 다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지금 현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다음은 MBC 문화방송 사장상. 네, 대구 도원초 김예원, 김해 중앙여고 이하나, 그 다음에 시카고 소재 초등학교 이사벨라 김, 그 다음에 필리핀 소재 고등학교 제랄도 카바나완, 빛가람중 김다혜 선생님, 금학초 박나은, 부림초 박은영 선생님, 정재초 이양희 선생님, 동탄중앙초 전은희 선생님, 세종시 산타랑 연구보존회 지도자 윤정숙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저 멀리 미국에서도 이번에 2022 사랑일기 큰잔치는 세계대회라서 전 세계에서 많이 공모를 하셨는데요. 아, 시카고에서 공모를 했던, 네, 이사벨라 김 학생과 또 필리핀에서 공모했던, 제랄도 카바나완 학생의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김성현 이사벨라입니다. I go to the Francis Xavier War School and I am in the sixth grade. Writing diaries
diary entries are very important to me because it, I feel like it's very important to get all my inner thoughts down and spread awareness of certain events like the entries that I wrote in the diary competition. I wrote about those entries specifically because I wanted to have other people know and spread, I also wanted to spread awareness about these special events and how it is affecting other people's lives.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ese memories written down because then as soon as my loved ones passed away, I could read the entries again and live through all those memories that I had with them and live through them again. I'm very glad that I still remember my memories with my grandmother because she unfortunately passed away. But reading through them again makes me feel like she's alive again, even though she's actually not. I am so grateful to have received this award.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kayong lahat. Ako po si Geraldo Cabanawang. Kasulukuyan nag-aaral sa MRTA Mitches. Ako po ay nasa ikasyam na baitang sa high school. Binabati ko po kayong lahat, lalo na po ang aming cotton founder, Father John O. Bilang isang kabataan, naniniwala po ako na maraming benepisyo ang makukuha ko sa pagsusulat ng diary. Pakiramdam ko po na ako ay may kausap kaya nakakabawas ng stress sa magagapong pag-aaral. Bilang isang high school student, gusto ko po magbigay ng kaalaman at kalinangan sa mga katulad kong kabataan na hindi kayang ilabas o ikwento ang problema na dinaranas. Ang pagsusulat ng diary ay malaking tulong sa ating buhay. Maraming salamat sa pagpili sa akin, Ma'am Natalie Jung, bilang isa sa mga kampiyon at sa pagsuporta sa importansya ng pagsusulat ng diary. Salamat.네, 시카고에서 또 필리핀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수상 소감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와, 사랑합니다. 하트도 막 보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와, 좋아요. 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수상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사 대표. 네, 서울시흥초 권보숙, 덕신초 교사 김혜림, 대이초 선생님 박중식, 대구 옥포초 교사 이원경, 오현초 교사 이혜영, 장유중 교사 권임순, 진주봉원초 교사 백한식, 안양서중 교사 한순열, 경규물리고 교사 이미경, 곤지암구 교사 이은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SR타임스 대표 이사장 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초 유혜리, 정재초 최은서, 대구 복현초 김가온, 안양 부안초 박은아, 성저초 이은호, 그 다음에 텍사스 소재 초등학교, 네, 존 김, 그 다음에 대구 아양초 강동호, 대의초 강태희, 동신초 김소율, 영천초 정혜린, 중림초 홍가희, 영동초 김하은, 통영초 재현신, 낙생초 홍지안, 남창중 안소율, 평촌고 박가빈, 경기물류고 최병구, 영천초 김홍표, 부원종 교사 조한국, 풍기초 교사 신봉녀, 금교초 교사 홍진, 남천중 교사 김선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이사장상 특별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3역 중 최서진, 한솔 중 유운일, 양지고 박미소, 성균관대 박주연, 대원여고 최현일 선생님, 그리고 경기물류고등학교 단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이사장상 사랑의 일기 작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토지문학회 회원이신 장용희님이시고요. 네, 장용희님은 일기에 관한 또 책도 쓰신 분이 되겠습니다. 네, 축하 장용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이사장상 최우수상 경기물류고 최다인회 217명 우수상 동백중 서지유의 533명, 장려상 갑천초 송영국의 980명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 발표는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할 거고요. 네, 좋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의 수상 소감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볼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그 화면에 보이는 학생들 중에 일기가 자신에게 어떤 건지, 일기란 무엇인지, 네,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네, 학생들. 저기, 어디에요? 여기, 풍기초. 네, 풍기초. 모두 한번 보여줘 볼까요? 와, 풍기초 학생들. 여기 어딘가요, 지금? 여기는 작년 2반 교실입니다. 와, 진짜요? 네, 네. 너무 멋지네요. 혹시 집에서 하면 혹시 못하는 학생도 있다 그래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축하하고 예쁩니다. 아, 네, 여기 풍기초가 어디에 있죠, 지역이? 경북입니다. 경북. 아, 경북 풍기군요. 와,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인사메시지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토요일인데 이렇게 저기 서울 한번 초청한다. 네, 여기 지금 이사장님께서 풍기초 학생들을 서울로 한번 초대를 한번 하신다고. 아, 선생님, 네, 초대한다 그럽니다. 와,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 느껴집니다. 와. 네, 사랑합니다. 너무 이뻐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수상을 하고 나서 수상 소감을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 네, 세종 연양초 최정아 학생. 네, 최정아 학생. 마이크 열고 한번 말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양초등학교 5학년 최정아입니다. 세종시 교육감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앞으로도 꾸준히 일기를 써서 바르고 착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와. 네, 일기를 쓰면 아주 바르고 인성이 바른 학생으로 네,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연양초 학생, 네, 최정아 학생 감사합니다. 또
국도 백승용 우리 마누라에 전달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네 풍기초 학생 네 한번 말해보실까요? 저는 일기를 쓰고 나서 더 자존감이 오르고 제가 일기를 쓰고 난 후 저의 기억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게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와, 와, 오, 말도 잘하네요. 와, 네.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네, 좋습니다. 또, 또 한번 발표해 볼 학생 있을까요? 어디? 네. 저기,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최정원 학생. 네, 말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학초 6학년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 많은 도움 주신 선생님,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지금 와서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일도 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친구한테 잘못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 저는 이번 연도에 처음 사당의 일기라는 그 사랑의 얘기 큰 잔치라는 대회를 나갔는데 저 알려주신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담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꼬여가지고. 아 네 그래요 감사해요 최정원 학생 맞아요 담임 선생님이 참 그 힘든 시일인데도 학생들의 그렇게. 네, 그 일기 지도를 열심히 해서 네 최정원 학생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봐, 또 한 번, 또 수상자 학생 중에 와 박주상 학생, 네 손 들었는데 박주상 학생 한번 소감 발표 한번 해볼까요? 네, 박주상 학생 마이크 열고 한번 말해볼까요? 아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정으로 인해서 밖에서 할 수 있는데 약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일초등학교 6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박주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랑의 일기에서 서울 시험상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큰 상이라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저희 일기란 완벽하지만은 않은 사람을 되돌아보기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래를 다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기는 저에게 실수, 후회 등 많이 부족한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해줬다고 되게 생각되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일기를 쓸 생각입니다. 와, 선생님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주상 학생 축하드립니다. 와, 와 또 한번 저도 발표해보고 싶어요 하는 학생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오, 저기 민어진 학생 한번 해볼까요? 민어진 학생. 네, 민어진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보은중학교 1학년 학생 민어진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일기를 쓰면서 좀 더 제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았고 일기 쓰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민어진 학생. 네.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또 한 번에 말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또 한 번 누가 손 들고 대답해 볼 사람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서 손 들어도 잘 보이지는 않은데. 네, 혹시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번 해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해볼 사람. 일기를 쓰면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어려운 거. 일기 쓸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지 말해볼 사람. 누가 손 들었어? 한서초 박혜진 학생 손 든 건가? 정대초 문정준 학생. 네. 추천해주세요. 네. 문정준 학생 말해볼까요? 손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손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에게 웃음을 줬어. 문정준 학생이 우리에게 웃음을 줬어. 정준이 화이팅! 정준이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 한 명만 더 일기 쓸 때 뭐가 가장 어렵고 뭐가 제일 좋은지 한 명만 더 좀 발표해보고. 네, 좋아요. 네. 네, 발표해볼까요? 오, 정민호 학생. 좋아.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며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일기를 쓰게 되었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성장하고 있는 이 순간을 기록하는 것에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와, 멋져요. 아니, 사랑일기 이 쓰는 아이들은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기셨대요, 다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멋져요, 멋져요. 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 네, 혹시 또 더 할 말 있는 학생 있을까요? 대구 아이들 중에 하나씩 해드릴게요. 아, 대구. 혹시 대구 예술학생, 대구 반송초 예술학생. 일기를 너무 잘 써요, 예술학생이. 선생님이 심사도 했었는데. 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기 쓸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잠이 올 때 힘들어요. 아, 잠이 올 때 힘들어요. 그래도 쓰고 자요? 아유, 그렇구나. 일기 쓸 때 누가 가장 힘이 돼요? 쓰기 싫을 때 누가 이렇게 해주면, 누가 이렇게 해주면 다시 일기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나요? 선생님? 엄마? 선생님.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술학생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신중학교 교사 박윤주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박윤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의 용신중학교 교사 박윤주라고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일기 쓰기를 해봤는데요.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예, 오늘 시상식 보면서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 시상식을 보면서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일기를 그냥 시상식 보면서 바로 썼습니다. 와~ 오늘의 저의 일기입니다. 일기의 제목은 마법의 일기입니다. 제가 오늘 시상식 보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일기 쓰기는 기적이다. 일기 쓰기는 마법이다. 우리들 인생에 마법과 기적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요. 저도 일기 쓰기 정말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고요.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일기 쓰기 정말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일기 쓰기는 기적이다. 일기 쓰기는 마법이다. 저도 그거에 아주 동감합니다. 예, 저도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리키면서 일기를 쓰고 저 역시도 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 거는 제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일기를 통해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박윤주 선생님의 일기 쓰기는 기적이다, 마법이다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죠? 동감하면 머리 위로 손 한번 올려볼까요? 하트! 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멋져. 우리 사랑의 일기.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 너무 멋지고요. 네. 네. 분기초 지도교사인데. 네,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박인재 선생님 말씀 듣고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저도 이제 10살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원래 일기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망설이고, 망설이다 했는데, 이렇게 좋은 대회고,
좋은 건지 몰랐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10살 때 쓰던 일기장부터, 그랬더니 이제 참가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반 이제 어린이들이, 처음에는 사실 좀, 조금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되고 나니까 본인들도 즐거워하고, 이제 앞으로 일기를 잘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물론 남은 이제 기간 동안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우리 반 학생들에게, 제가 여기가 모교거든요. 모교, 그러니까 제자이자 후배들에게, 이런 행사, 또 이런 상을 받고 나니까, 아, 잘했구나. 그리고 우리 여기 예쁜이들도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귀찮아했지만, 지금은 이제 스스로가 자존감에 막 부족해하고, 저도 되게 보람을 느끼고, 상을 감사상까지 수고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지도도 또, 더 권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 거기가 모교시군요. 네, 와, 선생님의 사랑이 팍팍 느껴집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사랑, 일기 쓰기는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상자들의 상장은 잘 저희들이 준비해서 학교 그리고 가정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상장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상자를 선정되신 분들은 나를 기록하시는 분들이기에 이제 사랑에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내빈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시상하는 상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상자분들께 사랑일기 가족으로서 수상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함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에도 저희가 사랑일기를 열심히 썼는데 또 2023년 앞으로도 계속 사랑일기 열심히 쓰실 거죠? 일기 쓰기? 네, 네, 머리 위로 하트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사랑의 일기 쓰기를 또 대통령님부터 각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 의회 시도 그 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상장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폐식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또 다 오게 해서 선생님까지 출근을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의 일기 큰 잔치 말 그대로 잔치네요. 잔치 이런 잔치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신 전국의 선생님들께 너무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학생들이 이번에 일기를 쓰면서도 선생님들의 그 밑에 달아주는 한마디의 댓글, 또 선생님이 함께 하자는 그런 이끌어 주심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지원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17개 시도, 또 46개 단체 기관장님, 언론사 관계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모두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준비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랑의 일기 큰잔치 행사 동영상 제작에 수고해주신 또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2023학년도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여러분들과 실제 얼굴을 맞대고 네, 상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사랑의 일기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2 사랑일기 큰잔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아요. Thank you very much. 너무 좋아. 네, 네, 좋아요. 마이크 열고 다 해도 돼요, 이제는. 아이고, 네, 좋아요. 다음에 다시 참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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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열고, 다 마이크 열고.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네, 앞으로 일기 열심히 쓰실 분 머리 위로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선생님들,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서연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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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멀리.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